뭐 순하다고 알려진 리트리버 같은 견종도 어렸을 때는 힘이 넘쳐 온 집안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. 이때 문제 행동을 교정한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때린다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싫다멍. 흔히 코를 때리며 훈육하기도 하는데 강아지가 얼굴 만지는 것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잘못했다멍. 강아지를 올바르게 혼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리리야. 강아지를 때리면 안 되는 이유도 함께 알아봅시다. 강아지를 올바르게 혼내는 방법. 강아지 연구소. 꾸쪽하라망. 강아지를 때리면 안 되는 이유. 강아지의 지능은 두세 살의 어린아이 정도로 아니. 보호자가 자신을 때리는 이유를 알기 어려워합니다. 왜 이러는데? 기다려. 체벌했을 때 풀이 죽어 있거나 배를 보여주는 것은 잘못을 알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무섭고 아파서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체벌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강아지는 혼나지 않기 위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리리야.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. 저리 가게! 손을 가까이 가져가기만 해도 물 수 있고 사람 자체를 무서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. 올바른 훈육법 5가지. 1. 긍정 강화 훈련. 강아지는 보호자에게 칭찬받을 때 기뻐합니다. 짠짠. 이런 성격을 이용한 훈련이 긍정 강화 훈련입니다. 강아지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이나 간식으로 보상을 주어 행동을 교정합니다. 이런 긍정적인 기억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많은 체벌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. 2. 다른 물건으로 관심 돌리기. 강아지가 문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해도 되는 행동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도와줍시다. 만약 강아지가 쓰레기통을 건드리려 한다면 안 돼!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한 뒤 장난감으로 관심을 끌고 여기!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면 칭찬해줍시다. 어디서 봤는데? 3. 일관성 있는 태도. 놀자고? 강아지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어떨 때는 혼내고 어떨 때는 혼내지 않는다면 하지 마! 뭐가 문제인지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. 하지 말라니까. 강아지가 잘못했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일관성 있게 교육해야 합니다. 4. 잘못했을 때 바로 반응하기. 집에 돌아와 어질러진 집을 보고 화가 나도 강아지를 혼내서는 안 됩니다. 우리에게는 지금 닥친 상황이지만 리리! 이미 강아지에게는 끝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혼나는 이유를 모를 것입니다. 리리! 오히려 혼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강아지가 잘못하는 순간이나 직후에 훈육해야 합니다. 5. 엄격한 톤, 짧은 단어. 오잉, 좋아. 긴 문장은 강아지가 알아듣지 못할 수 있으니 짧은 단어를 사용해 말해야 합니다. 이때 칭찬하듯이 높은 톤으로 말한다면 보호자가 자신을 꾸짖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엄격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. 리리! 소리를 지르며 꾸짖는 것도 잘못된 방식입니다. 높은 소리가 강아지에게 공포감을 주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리리야, 받아! 역시 리리야. 응? 뭐지? 어? 귀여운 구름이네? 뭐 하냥? 아! 꿈이구나. 어? 일어났냐멍? 꾸잉! 추천이다멍!